2005년에도 이 부동산 투기 사업 특별단속 중간 발표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똑같이 했었고, 이 투기 사범은 정확하게 2005년 9월 6일 날 발표가 났었는데, 집값 단합 아파트도 이때 당시에 똑같이 나왔고요. 공무원 공직자 비리 등 이런 것들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합동수사본부로 대대로 수사를 벌여서 2,849명 투기 사범을 적발했고요. 여기서 문제가 심각 즉시 구속된 게 147명이었습니다. 회사는 15개 회사였고요. 가격 조작 단합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요 무슨 짓 하는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이때 당시보다 규모가 제가 볼때 시장이 8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사건 내용도 지금 언론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도 똑같습니다. 예, 기획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너무 난리가 나서 다 그냥 조사해서 근데 결국은 벌금 200만 원 받고 끝났어요. 대부분. 투기 조장 행위 극심한데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자 전매하고 남긴 차액 성으로 나누고 고율의 부동산 수수료를 노리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르러 알선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긴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 법무사 행정사 전문 직원의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위장 증여 뭐 등등등 뭐뭐뭐뭐뭐뭐뭐뭐 친인척 명의 이용 조합원 뭐 가족 명의로 속칭 업계약서 비자금 조성 농업법인 회사 페이퍼 컴퍼니 대기업 농지 자격취 등 부정 발급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동탄 그때 당시에 투기해 갖고 땅 투기해 갖고 동탄 공무원들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성남하고. 그러니까 이게 몇년전 얘기냐? 2005년 2003년부터 조사해서 2년 동안 투기사 2,849명 적발해서 147명 구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2003년 2,300억대 동원 부동산 가격 조작. 너무 가격 조작이 심해 갖고 이때 당시에 전국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2003년이니까 지금 몇년된 거니? 20년 전부터 이게 아주 악질적으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뉴스 보시면 요즘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사에서 탈탈 털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냥 왜 대충 묻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난리 나갖고 공직자 무슨 법인이 뭐니 엄청 강화됐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뭐 경찰, 공직자, 공무원, 검찰 투기 안한 공무원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갔겠냐는 거예요. 이분들 이번에 뭐 했겠어요? 시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똑같습니다. 내용 지금 나온 뉴스하고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에 넘어갔을까요? 이번에 재테크하거니 뭐가네 하는 수법이 뭐 제가 그랬잖아 예전에 했던 수법 그대로 하는 거라고 뉴스에 나오는 내용 앞으로 나올 내용 여기 다 있습니다. 비일비재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몇년 됐어? 전문적으로 이런 식으로 끊긴 게 30년 최근 20년 동안 이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5년 이상 징역으로 때려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가담한 사람이 몇만 명일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처음 2003년에 적발된 사람만 몇만 명 중에서 3천 명이었어요. 그럼 2007, 8년도에 몇 명이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강남이고. 2007년, 8년, 9년에 역대 최다였죠. 지금은 몇만 명일까요? 몇만 명일까요? 창원 집값 조작 50% 가격 폭등한 게 지금 2억 뒤로 돌연 취소한 거는 지금 걸린 것만 그런 거고 돌연 취소하고 이런 것들은 잡아내지 못했어요. 현행법상. 강남구가 몇 프로? 제일 많이 63%예요. 10건 중에 6건이 오르고 오르고 취소시키고 취소하고 이게 강남이 시세 조작한 게 63%입니다. 근데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벌써 40년 노하우 쌓였고 최근 20년 동안 전 국민적인 단합인데 지금 주택가격을 믿을 수 있겠냐고 이게. 솜방망이 처벌. 강력한 처벌 미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직방에서 한다 그러죠. 아니 그냥 계속. 5억, 3억 계속 취소, 거래 취소, 허위 거래. 아니, 가서 보세요. 지금하고 대책이나 저 지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당하면 끝난 거예요, 전 재산. 나오지도 못하고. 여기 보시면은 무슨 짓 하는지 가격 폭등 주보로 지목된 전문 매집 세력이 200억에 종잣돈 얼마? 300억으로. 2년 조사해서 이때가 2,800명 기소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벌금형이니까 전부 구속 기소한 사람 다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값 단한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해. 전 국민이 집값 투기 세력에 동참해요. 가격 조작을 전 국민적으로 합니다. 2020년 5억 이상 팔아라 뭐 이런 입주민 단합. 이게 언제냐? 2006년입니다. 수시로 공개했어요. 사기를 전 국민이 사기를 쳐갖고. 그러니까 수사 발표한 다음에 손빵망이네? 더더욱한 거예요. 더더욱. 단합해갖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뭐예요? 사기쳐도 돼. 당한 놈만 병신이네. 집값 단합 신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 20년 전부터 하던 짓거리를 대명으로 한 겁니다. 집값 단합 47,000원. 부녀의 집값 단합. 아파트를 공개해버렸어요. 와갖고 무주택 거지네. 항상 그때도 했던 얘기가 무주택자 거지. 빈민. 얘네들 팔아먹을 때 실수요자한테 하는 얘기. 무주택 거지. 벌금 200만, 200억 해먹고 벌금 200만원. 사기치던 놈들이 사기친 겁니다. 5억이요, 10억이요. 플랜카드 걸고. 가격 단합해갖고. 아파트 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단합하고 조작하고 허위 거래한 거를 지금 50대 분, 50, 60대 분들은 다 알아요. 뭐라고? 허위 거래하고 이런 거 지금 50대 분들은 이게 조작된 가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지랄하는 애들 중에 뭐 그런 쪽에 있는 사기꾼들도 있지만은 20, 30대가 대부분, 30대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사기친 놈들이 계속하는, 예, 몇만 명이 이 짓으로 처먹고 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지랄 해갖고. 왜? 내용이 똑같아요. 호소문, 공고문. 다른 동네에서 붙였던 거 옆에 아파트 매물 없음. 등기제가 답입니다. 법인 거래는 취급 안 하고. 그래도 조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기친 데가 사기쳐갖고 30대들 지금 그런 게 40년째예요. 최근 20년 동안 전국적인 그냥 유행입니다. 공인중개사 가격 조작하고. 창원 어떻게 됐냐? 50%가 뛰었어요. 1년 사이에. 아들, 딸, 처제로 계속 허위신고해갖고,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해갖고, 자기들끼리 허위신고, 이거 잡아낸 것만 인데 대들 수작하면, 아니 63%를 했는데 가갖고, 지네끼리 가격 올린 다음에 남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그 대부분 누구야? 30대죠. 지금, 위심 지금 조사해야 될 게 2420건이에요. 이번에 5년 이상 징역 때려야 됩니다. 저 중에 나오면, 5년 이상 징역해야 돼요, 지금. 추가로 지금. 옛날보다 이제는 저기가 증거주의가 더 했으니까. 이거 말고도 위심 사례는 더 많죠. 확실한 게 지금 거의 확실한 게 2420건입니다. 계약 해제, 해제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사기친 것만 2420건이죠, 지금. 대놓고. 취소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해. 가격이 저렇게 자기 식구들끼리 반지 돌렸는데 몇 프로가 뛰었어? 시세 차익을? 50%에 처먹었습니다. 창원시 전체 가격이 뛰었어. 몇 프로가? 50%가. 몇 명이서 반지 돌렸는데 50% 가격이 폭등했어, 창원시 아파트. 지금 나온 게 18,000건인가 그래요. 18,000건. 10만 건 거래 중에 1,800건인가 그래요. 언제하고 똑같은 거야? 2003년 조사 들어갈 때와 똑같습니다. 수법들 똑같습니다. 2005년도 보도자료. 누가 주도했어? 공인중개사.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걸 뭐라 그래? 반지 돌리는 건. 나중에 화장해갖고 올라요 올라요 해갖고 팔아먹는 걸 뭐라 그래? 막차 태워 시집 보낸다. 어저께 가격 지수 보니까 딱 나오죠. 가격 부담 지수 나오니까. 아 이때구나. 이때 사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기친 거네? 1차 사기, 2차 사기. 대규모 30대들 뭐예요? 노예 자살을 부르네 인생 행렬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아파트 단합하고. 이거 믿지 않고 거래도 안 해요. 그래서 50대, 20, 60대는 믿지도 않아. 본인들이 알아 다. 내 얘기하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 사기친 나이가 몇 살? 순진한 50대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30대입니다. 30대. 누구한테 팔아넘기는 거야? 대출 많이 나오는 30대. 지금 30대들 뭐예요? 부자되기니 뭐니 유튜브에서 사기치는 꾼들만 난리치니까. 나도 뒤처지나 보다. 몇 건만 거래하면 몇 프로가 폭등해? 시 전체가 50%. 허위 매물을 몇 프로 올렸어? 서울 97%. 서울 올린 거에 강남구 허위 매물이 몇 프로야? 97%였어. 작년까지. 허위 매물 사상, 전국 사상, 사상 최대입니다. 지수로 보니까 뭐야? 다 구라사기야. 그냥 2005년도 보도자료하고 하는 거, 어디서 배우고 일한 거야? 원래 과거에 정과 있었던 사람들이야, 다. 그 인간들이 어디 갔겠냐고. 더 교묘해졌지, 더 대규모로. 진짜 매물 넘쳐나네. 전부 금방이라니까, 싹 이러니까. 왜? 갭 투기한다네, 다 떠넘겨. 지금 아니면 못 파니까. 투기 사기꾼들 와서 막
일산이 어떻구론 듣고 있다. 우리 매물을 내놨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동네 사람 전체가 매물 내놨어. 아니 내가 들어온 지 지금 가서 매물을 확인해봐. 어느 정도 홍수 물량이나. 아니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의 다 전세 살고 일부러. 투기꾼으로 와서 한번 쓰리하면은 어차피 전세가 폭락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전월세 살고 자기 집 팔아버려요. 그냥. 아니 그 집 사갖고 어차피 전세 줄 거 아니까. 전세금만 안전하면 됐지. 뭐. 내 집 사갖고 전세로 들어가요 다. 전세금 계속 떨어집니다. 올랐다 그러는데 쫙 떨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집을 팔고 전세로 간다니까? 여기는 여기 동네가 이게 무한 공급인 거 알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게 건설사만 좋은 일이란 거 알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제 집이 집 팔고 그 집 아니에요. 집을 팔고 갭투기 하시라고 그러고 자기가 전세로. 고양시 홍보가 아니고 아마 이런 게 지금 신도시나 분당이나 이런 데도 비슷할 거라 보는 거죠. 오래된 동네. 학습 효과 때문에. 사기꾼들에 대해. 그러니까 김포라든지 이런 데 아주 신흥 도시 아닌 데는 오래된 동네는 사기꾼들 오면 재앙이라는 거죠. 아무튼 50% 가까이 폭등을 시켰다 그러니까 최하 50%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지역들 되게 많겠네. 그 얘기는 지금 가격 50% 이상은 믿을 수 없는 가격이네.